6편. 마지막. 네. 마지막. 아, 이분 또 문자 왔어요. 언제 보냐고. 기다리고 있어. 네. 급하셔. 이름 여기세요. 이름이 어딨어? 맨 위에. 아니, 뭐 저거 뭐 떠가지고 안 보여. 아, 그래요? 맨 위에. 생일이 안 나왔죠? 예. 차차차. 한 번에 받으시는 분이 별로 없구만. 뭐 하다가? 예? 뭐 하다가? 아, 예, 주세요. 자기가 준대요. 어. 터치가 안 됐대요. 이게 받으니까 좋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왜 주, 예, 안녕하세요. 갑자기 얼굴이 띵 나와. 놀래겠다. 어디에요? 너무 지금? 웃겨. 아, 지금 여기 병원 일하는데. 아, 그래요? 간호사세요? 네. 아니, 아니요. 상담해요. 아, 모발이지? 아, 예, 모발이지. 아, 나 거기 가야 돼. 머리가 너무 빠졌어. 뒤에 보였어요, 뒤에. 잠깐만요. 예, 잠시만요. 아. 예.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예쁘시네. 미인이시네. 예, 이쁘네요. 반갑습니다. 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웃기지? 네? 화면으로 이렇게 보니까 웃기죠? 예. 나이가? 나이가 지금 35이요. 35? 아, 네. 어, 저랑 동갑이다. 개생이네. 언변이 좋아서 본인은 언변술로 먹고 살아야 돼. 말하는 직업, 말하는 거. 선생님이 못 되면 상담 사례도 하고 살아야 돼요. 사주팔자가. 생일은? 음력이요? 12월 14일. 맞아. 공부 많이 했으면 나랏밥 먹고 네. 살아야 돼. 선생님이 됐다든가 의사가 됐다든가 간호사가 됐다든가 그거 못하면 상담 사례도 하고 살아야 돼. 시간은 그래. 말씀 안 드려도 괜찮아요? 시간? 아, 시간? 뭐 그냥 영으로 보는 거니까 뭐 시간은 그냥 참고적으로 몇 시? 15시 40분이요. 어? 15시 40분. 15시? 무슨 군대 갔다 왔어? 어? 네? 15시? 군대 갔다 왔어? 15시? 15시 몇 시야? 3시야, 계산한다. 3시? 3시. 3시 40분? 네. 우리 차씨 언니도 이 가물이 있어. 가물이 되는 건 뭐야? 신의 기운이 신기가 있다는 거지. 촉이 빨라. 그래서 사람을 보면 대충은 알아. 그런 감이 굉장히 빨라. 그리고 어디 가면 귀신도 잘 타. 본인은 이 터 같은 데도 잘 타고 어디가 뭐 음산한 데 가면 소름이 돋고 뭐 뭔가 느낌이 안 좋고 이런 게 직성에서 되게 빨라. 그죠? 그리고 엄마 하는 성씨가 어떻게 돼요? 김씨요. 본인네는 옛날에 엄마네 외가부리에도 이렇게 물 떠놓고 빌었던 할머니가 있어. 신줄이 맞아. 맞지? 신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공을 들였던 집안이야. 그래서 엄마가 반무당이야. 저희 엄마는 근데 근데 엄마가 엄마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느낌 뭐 아니면 꿈 같은 거라도 한 번씩 꾸고 이런 직성이 분명히 있고 근데 본인이 더 세 그게. 그래서 본인이 어떤 직감 같은 게 되게 빨라. 그 촉을 잘 이용하면 거기서 일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손님을 보면 이런 게 상담을 잘한다는 거지. 사람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지는 얼마 됐어요? 지금 8개월이요. 그치? 올해 들어왔지? 왜냐면 네. 올해 이동을 해서 새로운 곳에 가서 시작을 해야 되는 수거든. 그래서 올부터 이제 시작이야. 근데 지금 가 있는 곳은 괜찮아. 네. 본인이 재밌어. 그리고 주변에 네. 같이 있는 사람하고 잘 맞아. 수다들 맞아요. 맨날 수다들 떨고 너무 좋아 주변 사람들이. 아주 앉으면 모이면 완전히 자자자자자자 재밌어 아주. 얼굴이 빨개져. 맞아? 맞아요. 너 완전 맞아요.
완전 맞아. 그래서 잘 들어갔어. 그래서 정말 아, 나 여기서 뼈라도 묻을까 그런 생각을 할 거야. 그 얘기했지? 뭐 진짜로 뼈 묻을 생각하고 있지? 그 터하고 너하고는 우리 저기 뭐야 차씨 언니하고는 잘 맞아. 그래서 잘 들어갔다. 아주 막 계속 맞아요 맞아요 화면에 동그라미 그래. 그래서 거기서 내 실력 발휘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주변에서 또 받쳐줘. 그리고 실적이 너무 좋아. 지금 그리고 금전세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 수당이 붙는지 돈이 자꾸 올라가서 신이 나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그지? 아유 얼굴 그치? 올부터 운이 트였다는 거지. 거기 들어가면서, 거기하고 본인하고 합의가 들어서 그터하고 잘 맞는다, 그래. 그리고 재밌어, 일이. 네, 맞아요. 중요한 게, 먼저에서는 굉장히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일단은 여기 와서 사람들이 너무 좋고, 또 우두머리 원장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저 계속 동그라미 해서. 원장님이 이쁘게 보고 있어 지금. 근데 겉으로 표현을 안 내. 그 원장님은 말수가 없어 별로. 맞아요. 말수가 별로 없어서 잘한다 못한다 판단을 안 해. 그래서 놀래다가 판단했네. 그래서 그 원장님이 뭘 어떻게 보나 이런 것도 걱정되는데 눈여겨 보고 있는 과정이야. 근데 좋은 쪽으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 네. 뿌리 내려도 되겠네. 선생님 저 여기 언제까지 일할 수 있어요?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잘릴까봐 걱정하는 거야 지금? 응? 아니 저는 올해 한 진짜 10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도 회사도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 조건도 좋고. 선생님 중간 잡아요 중간. 맞아요. 핸드폰 중간. 조건도 좋고 본인이 봤을 때는 거기서 쭉 가는데 중간에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서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어. 지금 사람들은 다 좋아. 근데 누군가가 또 들어올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언제예요? 그게 이제 올 후반기 지나서 갈아타기 누구 하나가 고만둘 사람이 있어. 하나 고만두고 하나 새로 들어와. 왜 웃어? 내년이에요? 내년이야. 내년.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야. 그때 그 사람하고만 잘하면 근데 걔가 욕심이 많은 애가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을 약간 질투를 하는 애가 보이거든. 근데 지금은 다 좋은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만 잘 해서 내보내든가 어떻게든가 본인들이 핫쉼을 해서 어떻게 하든 그 사람 빼고는 그것만 아니면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 적어도 5년 정도? 5년? 이제 5년 후? 적어도 5년까지는 괜찮으니까 잘하면 그래도 거기서 이름 석자 날릴 것 같아. 근데 너무나 잘하고 있어 아주 지금. 신났어 요새 아주 그냥. 진짜 지금 뭐 세상에 그냥 남자보다도 더 좋아 지금. 직장 가 있으면 즐거워. 그지? 저도 제가 그래요. 남자보다도 더 좋지 지금. 직장 거기 들어간 게. 그리고 주변에 언니들이랑 주변에 있는 그 동생들이 너무 잘 맞아 본인하고 간호사들하고 잘 맞아. 그래서 맨날 점심시간 되면 하하호호 맨날 그래. 나중에 언니들 소개시켜서 한번 와요. 같이 물이 읽고. 근데 내가 봤을 땐 거기서 그래도 내 입지가 지쳐진다. 지금까지는 되게 힘들었어 본인. 맞아요. 올 들어와서 이제 여기 들어오면서 괜찮아진 거지. 그 전까지는 마음고생 많이 하고 내가 노력해도 버는 만큼의 금전이 보이지 않았어. 맞아. 근데 그래도 여기 들어가서 너무나 자리 잘 잡았다. 그러니 네. 거기서 잘 한번 해봐라. 그 소리가 나와. 선생님 저희가 맞잖아요. 직장 너무 마음에 드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사람 언제 만나고 왜 못 만나? 얼굴 이쁘더만. 아니 그 얼굴에 남자를 왜 못 나? 근데 남자를 까칠해 본인. 굉장히 따지는 게 많아. 왜 신기가 있어가지고 보면 이 남자는 아니야. 저 남자는 귀야. 이게 되게 빨라. 네. 내 성에 차질 않아. 그지? 그게. 빨리 사귀고 빨리 저 어제도 헤어졌어요. 그지? 그래. 왜 그러냐면 이 촉이 빠르니까 아니면 빨리 때려치는 거야. 남들은 질질 끌지만 너는 그걸 잘 보인단 말이야.
그 신기를 잘 이용해야 되는데 내 남자가 아직 없어. 그러니까 자꾸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는 거거든. 근데 연말 모임에 12월 30일인지 연말 무슨 뭐 막년회인가 어디 뭐 나이트를 가는지 어디 가서 놀다가 하나 만나 남자를 만나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한 2살, 2~3살 많은 남자가 하나 보여요. 근데 좀 애가 있는 애야. 어, 근데 그 애를 만나면 좀 잘 한번 작업을 해봐. 작업. 아, 그러면은 그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에요? 결혼한 사람이냐고? 네, 그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냐고? 어, 근데 잘하면 좀 오래 만날 것 같은데 우리 애기는 일주일을 못 넘기고 한 달을 못 넘겨 만났다가 아니면 확 쳐버리는 성격이거든. 그리고 성격이 화통해서 얼굴에 다 나타나서 할 말을 다 해야 돼 본인은. 참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조금 조신하게 여성스러워야 되는데 남자 같아.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를 보면 푼수라 그래. 약간 푼수기가 있어. 언제쯤 취직 갈 수 있어요? 내년에 갈 수 있어요? 내년에, 그러니까 올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잘해서 37에 결혼 운이 들어와. 37에 후년에 들어와. 그러니까 올해서 내년 사이에 남자가 들어오니까 판가름에 잘하고 헷갈리고 모를 것 같으면 이제 우리네한테 물어보면 얘는 너하고 인연이다 아니다 궁합이라는 걸 봐줄 수가 있어. 근데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다 영양가가 없었기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간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또 좋은 회사 들어가서 내 운때가 돌아오면 남자를 만나도 진국을 만날 수가 있어.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본인은 외모를 많이 따져 솔직히. 아유, 그래도 이렇게 딱 봐서 휘리통해야 돼. 뭔가 이게 느낌. 근데 돈 많다고 또 다 좋은 게 아니야. 싸가지 없는 남자 또 싫어해, 본인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없는 거야. 응? 근데. 어떤 사람은요, 38 전에 만나는 사람은 다 쓰잘데기 없으니까 38 이후에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38 전에 결혼 못하면 아예 못. 그래서 내가 말한 게 37이야. 그래서 본인은 시집을 아예 늦게 가든가 그 결혼 선에서 잘 잡아서 가야 돼. 37에 결혼은 들어오니까 37 뭐 그때 잘 해서 가면 돼. 근데 결혼은이 결혼은 돈은 있나요? 뭐 사업하는 사람이나 직장인이나요 아니면은 직업 같은 거 뭐 어떤 사람이 좋아요? 본인은 밥밥 먹는 남자면 좋을 것 같아. 군인 같은 거, 직업군인, 경찰, 관밥 먹는 남자 만나면 좋을 것 같아. 아, 사업하는 사람 좋아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잘난 척을 해서 본인이 또 막 그것 때문에 싸워야 돼. 남자가 구속하는 것도 싫어하잖아. 자유분방한 성격이잖아, 본인. 그지? 네. 남자가 집착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 본인은. 도망가는 스타일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사업하는 사람을 만나든 내가 봤을 때는 걔는 지금 3살 위인 사람은 자기 이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본인하고는 그래도 맞고 아니면 아예 나랏밥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전문적인 거 아니면 나라 쪽. 그러니까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나 전문직 같은 거 그런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생기면 물어봐요. 그리고 촉이 빠르니까 촉발 잘 이용하면 되고 기운이 강해. 굉장히 신의 기운이 강해서 우리 언니야는 결혼하기 전에 본인한테 약간 있는 자궁살 같은 거 공방살이 분명히 있거든. 그거 살을 좀 풀고 나면 괜찮을 것 같아. 남자랑 오래 못 가는 그런 결혼운이 약하니까 그거는 뭔가 정리정돈해서 풀어내고 나면 괜찮아. 근데 돈은 벌 것 같다. 그 회사에서 잘해. 잘하면 될 것 같아. 제가 작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부동산을 나중에 시작하고 싶은데 몇 살쯤 제 그거는 나이가 좀 있어야 돼. 40 넘어가서 해야 돼. 40 넘어서요? 넘어가서. 내가 이 회사 지금 다니는데 5년 봤잖아? 네. 5년 정도는 보여.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변수가 생기면 40 넘어서 공인중개사는 40이 넘어가야지 본인이 운세가 들어. 그러니까 좋네.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아니야. 그냥 지금 따놓기는 잘했어. 나중에라도 늦게라도 그거는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저랑 부동산 좀 괜찮아요? 맞아요? 부동산? 근데 부동산도 잘 맞긴 한데 본인 사기를 못 쳐. 이게 막 튀겨서 얘기는 거 하는 거 못해. 정법대로만 가기 때문에 부동산은 약간 사기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누구를 두고 해야 돼. 혼자는 안 되고 부동산 할 때 누굴 두고 하면 괜찮아. 그리고 결혼했을 때
결혼했을 때 남편이랑 같이 한다든가 뭐 누굴 둔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아.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잘하고 있어. 그게 뭐야? 이 탈모 모제 요즘 젤임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나도 모발 모엔 나 거기 가보려고 모엔 젤임 오케이. 모발이 모발 이식하는데 야, 나 한번 가보려고 내가 쪼글만 잊어가지고 수시였거든. 네. 거기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 우리 가 또 봅시다. 위치 어디예요? 위치가 어디야? 강남? 네, 결혼하고 일 계속 해야 돼요. 일 해야 돼. 놀고 먹을 팔자 아니야. 그리고 집에서 돈 주고 놀으래도 못 놀아. 엉덩이가 들썩거려서 나가야 돼. 진짜요? 거기가 어디야? 압구정역 5번. 그렇지 강남이지. 나오면 바로 있어요. 그 전에 한번 먼저 놀러 와요. 와서 얼굴 보고 그래야. 근데 자식은 뭐 딸이 낳을 수 있어요? 나이도 많은데 낳을 수 있나요? 낳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아들 둘로 보인다. 아들 둘. 어머 이게 배터리 나갔어. 아들. 아 그래요? 어떻게 배터리 나갔어? 아니 잠깐만요. 배터리가 이렇게 빨리 나나? 다시 걸어야 되겠다. 거기 배터리 충전기 충전 여기. 네. 여보세요. 재밌다. 저 언니 너무 재밌어. 아 그래요?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 저 마무리 져줘야 되는데 너무 열변을 토하다가 배터리가 나가버렸어. 계속 이러고 있어. 근데 화통하니 재밌네. 결혼 못하지? 원래 팔자가 팔자 사주에 그런 사람들은 결혼 운이 약한 사람들은 저렇게 했다가도 또 틀어지고 그래. 그게 있더라고 보니까. 한 번도 껐다 켜본 적이 없어서. 뭐지? 배터리가 나갔어. 배터리가 나갔어요. 배터리가. 아 어쩐지 안 받으시더라 전화. 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한번 찾아갈게요. 그래요. 연말에 생기는 대로 찾아갈게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혼자 안 오고 막 끌고 올 것 같아. 오지랖이 네, 넓어가지고. 끌고 갈 사람이 많을 것 같아. 맞아요. 제가 소개 많이 할게요. 그래요. 혹시라 조금만 좀 알려주세요. 네. 카톡으로 이따 알려줄게요. 네. 네. 잠깐만요. 네. 잠시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잘 보셨어요? 너무 잘 맞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맞았어요. 정말. 아 그래요? 잘 맞는 것보다 왜 결혼을 못해요? 이쁜데? 남자가 없어요. 왜 남자가 없어요? 아레나를 가지 마요. 그러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소개 좀. 우리 쪽 사업하시는 분 엄청 많은데. 어디서 만날까요? 잠깐만요. 일단 카메라 잠깐 끈 거예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네. 저분은 찾아오시겠네요. 끝! 고생하셨습니다. 네.